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무사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요즘 영화 같은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죠. 극한 홍수의 대형 화재, 초대형 땅 꺼짐까지. 이제는 이불안도 위험한 재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기술, 바로 건설입니다. 그리고 그 건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앞에 나와 계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원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기술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뭔가를 뭔가 뚝딱뚝딱 짓는 그런 기술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재난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국내외 재난 전문가라고 하면 결국은 건설 전문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짓는 것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이 건물이나 도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난으로부터 건물과 도로를 짓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얘기를 들으니까 좀 든든한데요. 최근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프로젝트 팀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팀인가요?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별도로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재난건설 분야의 그 안전 프로젝트 팀입니다. 홍수, 화재, 땅 꺼짐 등에 대해서 다양한 재난을 여러 팀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런 프로젝트 팀까지 만들게 된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요즘 재난을 보면 예측할 수 없고 피해는 더 커지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재난도 막고 현재의 문제도 해결하고 제도적인 것도 보완하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는 기술을 위해서 새로운 대형 연구 개발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재난 건설재해 프로젝트 팀의 활약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설 인사이드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해 재난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를 덮친 재난, 바로 도시 침수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비가 왔다 하면 역대급이었거든요. 괴물폭우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폭우가 내렸었는데 강수량이 더 늘어날 거란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보는 측면은 사실입니다. 미래 강수량하고 그거에 따른 홍수량 분석을 기상청에서 한 바에 따르면 이번 세기, 21세기 말 2080년이나 2100년 정도 가면 연평균 강수량이 한 18% 정도까지 극한 조건에서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모아진 물들이 결국은 홍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홍수량도 결국은 그거나 그거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200년 빈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빈도들이 미래에는 50년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그런 빈도로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을 더 극심하게 심화시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수량도 늘고 또 극한 호우가 점점 빈번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요즘 주목하고 있는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오르고 그러니까 전체 대기가 먹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한꺼번에 비로 쏟아지면서 강우 강도가 증가하고 그런 높아진 강우 강도의 강력한 극한 폭우가 발생해야 됩니다. 대기 흐름이 불안정해서 이런 또 극한 폭우의 지속 시간이 정체전선 형성이 되면서 특정 지역에 머물러서 그 부분에 그 더 강우량이 더 집중되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점점 발생하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극한 호우가 있을 때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도시는 지금 아스팔트랑 시멘트 이런 것들로 꽉 덮여 있는데 비가 내리면 이 빗물이 지하로 침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하를 아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주차장도 만들고 대형 쇼핑몰도 만들고 심지어 뭐 도로도 고속도로 같은 것도 거기다 만들다 보니까 개발을 하는데 지하수는 다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지하에서는 구멍이 생기고 땅 꺼짐하고도 연결되는 인재로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 인프라에서도 좀 한계가 왔습니다. 하수관이나 배수시설 이런 것들이 다 수십 년 전 기준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역대급 괴물폭우다 보니까 지금 옛날의 기준에 맞춰서 만든 것들이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우는 자연재해지만 사실 또 이제 침수 같은 경우에는 인재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피해를 줄이려면 도시 침수를 막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내에서는 물론 또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실험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가요?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에는 하천실험센터가 있습니다. 이 하천실험센터는 인공홍수를 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실제 가능한 축구장 한 24개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부지에 자그마한 하천, 실제 하천,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제방도 쌓고 물도 흘릴 수 있는 그런 실규모 실험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규모 실험장,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군요. 그러면 여기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홍수를 방지하는 아니면 홍수에 대응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천이라는 부분들은 제방의 안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홍수량이 늘었을 때 제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안전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시 구조물들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비가 어떻게 왔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하수도 같은 배수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보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된다라면 다른 저류조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실험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실규모로 할 수 있는 실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실험실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활약하는 곳이 정말 전방위로 재난 현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와 이제 국민 안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2018년부터 이제 건설 129 데스크란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해뿐만 아니라 도시 침수 피해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이제 현장의 특성이 어떤 식으로 재해 발생에 기여를 했는지 아니면 원인이 됐는지 파악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나가서 조사해갖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의 그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맞은 대책을 제시하고요. 이런 대책 결과를 종합해 분석해서 정부가 재해 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리는 비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피해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 바로 기술 개발인데요. 재난을 이기는 건설! 비책! 건설 비책 첫 번째, 500년 빈도? 500년 빈도라는 거는 우리가 50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수 있는 확률적인 뭐 홍수든 강수든 이런 의미고요. 저희가 현재 기술, 현재 설계 기술로는 정말 어떻게 해도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좀 의미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은 설계 기술 자체가 100년 전에 저희 만들어진 기술들이에요. 그때는 지하철도 없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고속도로도 없는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그런 설계 기준을 가지고 현재 그런 인프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의미가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어떤 설계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극한호우를 막을 수 있는 배수시설이 없는 건가요? 현재는 이제 크게 시설이 없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500년 빈도 강우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도시 하수관과 저류시설 규모를 키운다는 이제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간 확보, 예산, 공간 확보에 따른 시공 난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급격히 증가한 건 매우 어렵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또 부산시나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대신도 빗물 저류 배수 터널 또는 지하 방수로라 하는 이제 대규모 시설을 통해서 도시 지하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러 관련한 기술을 저희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또 기술은 한계가 없잖아요. AI나 최첨단 기술 같은 거를 좀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걸로 이제 재난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구조물적 대책만으로는 지금 극한호우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숨은 기상 관측 정보를 이용해서 실시간에 도시 홍수를 예측할 수 있는 초고속 예측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홍수 예보를 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건설 비책 생활 밀착 예보입니다. 국민들이 생활하시는 지역, 도시 지역에 대한 침수 예경보를 구축을 해서 유효한 정보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행이라든가 차량 운행, 취약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을 해서 홍수특보라든가 호우특보 등 같은 그런 도시침수특보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강우 하천수의 변화를 고려해서 도심지 내에 침수 발생의 범위, 예상 침수심, 침수 발생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정량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보를 지역 특성에 맞게 세밀하게 하면 피해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기술을 또 개발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또 이분들이거든요. 어떤 기술인가요? 저희 예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상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촘촘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주택 단위로 아니면 특정 도로 단위로 예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서울시가 위험하다라고 한다라면 서울시 전체 사람을 다 대피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단위든 도로 단위든 이렇게 과거와는 다른 상세한 예보가 필요합니다. 저희 운전을 하다 보면 다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지역들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쓰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도 내가 홍수 위험을 바로바로 알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AI 통신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조금 진짜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술인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건축물 취약 침수 분석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도시나 구 단위로 물이 어떻게 지나갈까 정도만 데이터로 분석을 했는데 이번 저희 연구원에서는 건물 하나하나에 물이 지나가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까지도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물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주택가를 덮칠 경우에 1차로 뭐 나무나 어떤 다른 구조물들이 한번 막아주면 제일 좋고 그거가 넘어서서 집 안으로 들이쳤을 때 그 물이 들어오는 쪽에 유리창이 있으면 2차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쪽에는 뭐 벽을 조금 창문을 피하고 벽 위주로 좀 구성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디테일한 지침이 나올 수 있고요. 이거는 기존 도시에는 조금 어렵지만 향후 도시를 기획하거나 설계할 때 그리고 건축가분들한테도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난을 막는데 진짜 예보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이런 기술들로 더 정밀한 예측과 또 생활 밀착형 경보 체계가 하루빨리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건설 비책, 저지대를 지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저지대는 침수에 매우 취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실제로 오송 지하차도와 같은 곳에서도 대규모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대피나 구호활동을 하는데 골든타임이 너무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런 저지대의 침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 설치나 개선, 이용 제한 이런 거에 강제 규정이 지금 현재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지대 침수 위험 지역의 침수 피해 방지 대책 규정을 강화하는 게 필요한데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신축 건물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구축 건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모든 건물에 침수 방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근데 이 저지대를 지킬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을 하셨다면서요? 어떤 기술인가요? 네, 이런 이제 그 지하공간 그 침수 방지한 수방 기준 같은 거는 반지하 주택, 지하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건축물 지하 주차장, 지하철 등을 다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강화되면서 물막이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강화된 계기가 사실 2022년 태풍 힌남노 때 포항 냉천이 넘치면서 바로 인근에 있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그런 바람에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수방 기준, 정책적 기준이 강화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기준은 강화됐지만 설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게 매우 어렵습니다. 물막이판 시설이 가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고를 미리 주면은 물막이판의 그 가동 시간 미리 확보했었기 때문에 이른바 이것을 저희가 이제 자동 제어 기술이라 명명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기초적인 기술 개발을 완료한 상태고요. 하천 범람과 침수 정보, 생활 밀착형 예보 정보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자동 제어에서 원천적으로 사망 피해나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술도 저희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의 사각지대란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기술들과 또 제도로 대한민국 모든 곳이 안전지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는 뭘까요?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 분야의 전문가가 모인 연구 집단입니다. 저희는 최첨단 기술과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홍수 대응 방안을 개발을 하고
우리나라가 홍수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분들의 또 목표가 또 우리의 안전이잖아요. 더 열심히 좀 응원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삶을 지키는 건설기술. 지금까지 건설인사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